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팝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도파민 최고요. 그리고 제 작업은 주로 행복과 중독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도파민 호르몬을 생성하고 그 뇌 속 세상을 판타지화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키치팝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경호 작가와 제가 함께 코로나 시대가 들어오면서 서로 이제 작업하기 너무 힘들고 뭐 전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가 막혔었어요. 그래서 함께 팝하고 키치한 것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좀 극복해보자라는 의미로 함께 팀을 만들었고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거였어요. 항상 이 미술 쪽에서만 작업을 하고 아니면 기업들, 아니면 갤러리 쪽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무용 쪽이랑 같이 일하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게 돼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저희 팀명 그대로 사실 되게 키치하고 팝한 것을 세상에 퍼뜨리고 싶다라는 의미였는데 좀 더 그걸 강조해서 했던 거고 무용과 어떻게 저희 시각예술을 연동할까 생각했었는데 무용하면 저는 되게 역동적인 것 그리고 뭔가 음악이 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색감과 그런 라인들로 그 무용들을 표현해야겠다 그리고 또 봄, 여름 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자연의 역동감 그리고 그 무용과 함께 그것을 융합시키고자 했었습니다. 일단 키치함이란 것은 저에게 되게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리고 팝은 그 화려함? 그 두 개를 융합해서 저희의 그 젊음을 표현하고자 했거든요. 그런 무용가들의 그 열망 그리고 그 열정들을 함께 표현하고자 저희의 그런 뜻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을 같이 융합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무용이라 하면은 움직임과 그리고 또 역동성, 그리고 또 음악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업에 있어 저희 시각예술에서는 색감 그리고 또 라인들 좀 굴곡이 많은 그런 라인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보면 파릇파릇한 그 여름과 봄의 그 향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직접적인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무용가의 팔 같은 것만 움직이는 동그랗게 움직이는 그런 일종이지만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실제 무용가들과 한번 협업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고 앞으로도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이거든요. 무용가들의 그 뭔가 아름다운 율동 속에서 팔들이 저는 되게 강조된다 항상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물감 통해서 이제 물감이 나와서 그것들이 이제 되게 자유로운 그런 색감과 자연을 이룬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뭔가 예술가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만큼 예술가들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다양한 걸 해야 되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이 좀 약해진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그 예술가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나 앞으로 점점 더 상업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우 작가와 함께 이제 팀을 이뤄서 키치하고 팝한 것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싶은 게 저희의 1차 목표고요. 그리고 개인 활동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전, 또 키아프, NFT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저희 이번 프로젝트도 키치키치팝도 많이 응원해주면서 뭔가 자유롭게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고 행복함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